뉴스 청면승부.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9월 14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통일부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기구 요청에 따라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는 21일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만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도 사전에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곧바로 맞받아치고 나왔습니다. 야당들 반발도 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정신없는 소리인가,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덜 익은 벼를 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벼가 익는 계절,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유승민 비대위 결국 없던 일이 됐는데요. 11월 중에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통합이냐 자강이냐, 이 바른정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현 시점의 대북 지원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부에서는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봅니다. 3부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통신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기존의 20% 요금 할인 받았는데요. 25%로 내일부터 할인폭이 커집니다. 과연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4부에서는요.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이 시간에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일자리 위축 일시적인가 추세적인가, 이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이해원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차기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어제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바른정당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가는가 했더니 뭐 지금 또 다른 결론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11월 중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어제의 결정, 11월 중 조기 전당대회, 어떻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비대위로 가야 된다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몇 달만 하고 어쨌든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네. 비대위는 몇 달만 하고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결국은 연말이나 연초에. 그래서 이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뭐 전당대회를 더 빨리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단 지도체제로 지방선거까지 쭉 가는 게. 네. 왜냐하면 비대위하고 또 지도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에 전당대회가 가능할 것 같다, 약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지도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11월 전당대회다 해서 압도적 다수로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네. 우리 하최고위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제가 진행을 봐서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유승민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가능하면은 좀 지방선거 끝까지 쭉 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뭐 비대위가 임시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저도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무산됐다, 여기에 지금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앞으로 조용할까요? 바른정당이 이 문제를 계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1월 그렇죠. 달에. 네. 네,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당하게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비대위는 그 특징이 추대입니다. 그래서 네. 당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 내부에 노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통합 론자와 그리고 자강 론자의 노선 싸움이 있고 보수 통합 론 쪽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되면 보수 통합 길을 아예 막아버린다. 그래서 네. 지금 결사 반대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노선에 대한 평가를 그냥 전당대회에서 받자. 그게 가장 공명정대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자강론이 좀 타격을 입은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보수통합론자와 자강론자 세력이 숫자가 팽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네. 예, 팽팽합니다. 근데 이게 당원, 이제 전당대회로 가면 전 당원 투표를 하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도 예은 대표랑 저랑 다 이제 자강파인데 네. 두 표를 합치면은 거의 70%가 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이 논란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이다 한 겁니다. 네. 이번에도 어떻게 나서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제로 당원들 사이에서 노선 싸움을 해서 결판을 내자. 네. 그래서 보수통합론 쪽에서도 후보를 내라. 심판을 받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대표에 도전하시고? 저는 지금 적극 권유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함께 좀 출마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1등이 아니면은 2등 최고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 선출직이 여성 한 분에서 5분입니다. 그래서, 뭐, 자강파가 다섯 최고위원을 다 장악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보수 통합론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세가 상당한 것 같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 뭐, 이런 또 혁신안도 발표를 했고, 복당 원한다면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 부분은. 거기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흡수죠. 흡수. 네. 통합이 아니라. 근데 흡수고 통합이고 그걸 떠나서 사실 당내의 친박 세력들은 저희가 있을 때부터 정리하려고 했고 이제 그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합당 네. 이런 걸 떠나서 홍준표 대표가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청원 최경환 뿐만 아니라 당내에 지금 한 친박 30명 정도가 뭐 네. 탈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30명 전원을 다 출당시켜 준다면 홍준표 대표에 대한 적어도 보수 진영 내에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건 대선 후보로 나간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대선 후보 나간 것보다도 더 큰 업적이다 홍준표 대표에. 그래서 서청원 최경환 뭐 두 사람 가지고 실랑이 버리지 말고 30명 정도 전원 친박 출당 이걸 좀 추진해 주면 준다면은 그런 걸 추진해 준다면 저도 홍 대표한테 힘내라고 박수 보내요. 네, 그냥 박수만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통합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저는 홍 대표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네, 전제하시고.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이 지금 사실 뭐 바른정당 안에서 이제 이른바 통합론자들이 의외로 지금 숫자가 많다. 특히 현역 의원들 중에는 흔들리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가 지금 밖에서는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당내 보수 통합론자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탈당할 때 내걸었던 조건. 네. 그 친박 소위 팔적이라 당시 불렀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 팔적 중에 이정현하고 조원진 두 분은 나가 있기 때문에 6명입니다. 네. 6명을 출당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다면 홍 대표가. 예. 아마 우리 당내에 이 보수 통합론자들은 꽤 흔들릴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을 흔들 정도로 친박 6명을 출당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걸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번에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을 하겠다라고 한 거라서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밤새 토론을 했지만 뭐 두 사람 정도 출당시키는 것으로는 뭐 우리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네. 그 어제 19분이 오셨거든요. 예. 예언됐을 때고 다 공통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통합론자들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두 명, 진박 핵심 두 명 정도로는 예. 뭐 성에 차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 택도 없답니다. 예, 택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요즘 그 좀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안철수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안 대표가 뭐 그 강철수 했는데 좀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 무조건 반대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 아,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협력할 건 좀 협력을 하고 그래서 좀 도울 건 도와주고 칠 건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일종의 홍준표 따라가기, 무조건 반문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에 있는 그 원래 그 국민의당 그 극중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극중주의 노선에도 맞지 않고 지지층 확보하는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소속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의외다 지금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 지금 임명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도와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명수 문제는 제가 뭐 그쪽 그 청문위원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조금 정직성에도 문제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안보 문제. 아 예. 아 안보 문제 특히 이번 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너무 급진적으로 좌편향이 되게 되면 특히 대법원이 우리 그 사법 질서를 지키는 중심축인데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김병수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대북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좀 하는데 안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면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 그 정부가 밝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달러 북한에 지금 유엔산학 예,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정세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친박들도 찬성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기본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금 반대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를 좀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일본 정부의 동의를 좀 얻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집행 시기는 그 이후로 그래서 인도적 지원 문제로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는 것은 뭐 더 큰 걸 잃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하되 한미일 공조에 좀 신경을 쓰자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에 좀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바른정당 국민의당 쪽에서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뭐 시기라도 일본 정부가 설득이 된다면 저는 뭐 이번 주에 일본 정부가 뭐 오케이 해주면, 네, 뭐 다음 주에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만 설득이 되고, 그러니까 한미일 예, 예. 공조 체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시기 역시 큰 문제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좀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계속 내시겠네요, 앞으로도요? 예, 제가 지금 바른정당의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고 보수혁신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우리 바른정당도 과거 한국당 그런 관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 보수죠. 그래서 좀 새로운 보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가 오히려 당내 노선 투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숨기지 않고 우리 내부의 갈등을 여과 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보수 내부에 이런 진지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네.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